자, 이어서 월요일은 채권 시장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쟁에 대한 내용하고 편입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다뤄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 채권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기본적으로는 채권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오랜만에 금리가 내리는 모습들이 시현이 됐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2%까지 내려가면서 한 주새 17bp 정도 빠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봐도 지금 3개월 내 가장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뉴욕 채권은 돌발 변수에 굉장히 휩싸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고 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 우려를 자극했지만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의 수혜를 입은 상황입니다. 국내도 유사한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국고채 3년이랑 10년 금리 각각 5bp, 8bp 정도 빠지면서 오랜만에 국내 채권 시장에도 금리 하락세가 우세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 키워드로 잡은 부분들은 역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경계 상황일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지상전 예고에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더욱 자극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채권 시장의 강세가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시현이 된다면 연준 인사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지도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는 매파로 평가받고 시장 금리는 역사적 고점까지 끌어올렸지만 이후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대폭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을 되돌릴 준비를 하는 주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예기치 못한 중동의 긴장감이 유가를 높인다면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와는 별개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의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 시장이 이런 불확실한 시장의 예측보다는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전략이 우선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재료만 놓고 봐도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흐름이라든지 유가 급등 불안도 여전하기 때문에 매파적인 동결이 나온다면 이는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WGBI 편입과 관련된 이슈고요. 지난 9월 말에 이제 한국의 WGBI 편입이 다시 한번더 불발됐습니다. 두 번째 불발일 것 같고요. 그동안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필요 요건 중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시장 접근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그 이외의 정성적인 평가들 부분에서 여전히 부진함이 확인되면서 WGBI 편입이 불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가 지금 WGBI에 편입이 된다면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자금의 신규 유입 규모는 약 6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어 왔습니다. 지수 편입 이후에 1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매월 30억에서 50억 달러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보다 먼저 편입에 성공했던 멕시코 같은 경우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편입 결정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편입 기대로 사전 유입된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 관찰 대상국 첫 등재 이후에 현재까지 원화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 잔고가 1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정책 금리차 확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WGBI발 편입 기대감으로 원화 채권 매수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현재처럼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 내년 3월 또는 9월에 정부의 추가적 정책에서 차질 없이 WGBI 편입과 관련된 추진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처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시행 시기가 지연된다면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매수에도 현재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변경될 여지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의 등락 속에서 한국 채권 시장도 상당 부분 동조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수요 측 측면에서 만약에 외국인들 이탈 같은 예상치 못한 요인들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WGBI 편의가 관련된 정부의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들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에서는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전쟁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고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그리고 WGBI는 이제 편입되면 추가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잘 체크해보면서 편입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